학교 간 시절은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유치원이나 그 전에는 시간이 좀 가물가물한 기억으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제가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애들하고 수영하고 물놀이 하다가 고기 잡으러 오신 분들이 잡는 고기 보고 차차 하나둘씩 어깨너머로 배우게 되고 뭐 이러면서 다양한 낚시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배스 낚시를 하면서부터는 좀 낚시의 시각이랄까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은 결과물을 낚아서 먹고 가는 그런 낚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집중돼요. 준비 과정. 그리고 그걸 풀어가는 거죠. 제가 던진 이 가짜미끼의 생명력을 얼마나 불어넣는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 배스를 홀린다 할지라도 좀 더 큰 배스, 좀 더 영리한 배스, 좀 더 많은 배스. 결과적으로 제 손에 남는 건 없지만 제 머릿속에 많이 남잖아요. 제 가슴속에 많이 남잖아요. 생각하고 희열을 느끼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형태, 노력하는 형태가 되는 게 포인트, 핵심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인데요. 여기 배스. 안녕하세요. 이게 좀 약간 너저분하고 좀 분주해요. 예, 이게 평소에 일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정신없어요. 여러 가지 막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일들도 많고 오랜만에 다시 보는 이그라이 먼지가 많이 쌓여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제 사무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배스도 있어요. 배스. 배스예요. 여기는 또 제가 만든 미니어처. 여기는 뭐 추억이 담긴 사진들. 이 사진들 보면 굉장히 유명한 친구들 많죠? 네. 미국에서 함께 활동했던 유명한 프로 선수들. 네. 여기는 제가 다양한 나라에서 활동하면서 만들었던 결과물들. 최근 거라 그럴까요? 뭐 소개하자면 이 이그라이를 친 첫 해, 네, 그때 일본 대회 H1 그랑프리 토너먼트에 참가를 했어요. 종합 성적으로 4위를 끝냈고 400명 중에 그다음에 챔피언십에 들어가서 그 종합 성적 1년 종합 성적도 4위로 끝내서 첫 해 도전치고는 일본 역사에도 남을 만한 그런 결과를 만들고 왔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제가 평소에 일하는 데스크입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시작되는 이그라이. 이전에 이그라이에서는 조금 강사 같은 모습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좀 이렇게 딱딱한 모습으로 갔다면 딱딱하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드리자. 혹은 지금도 구석에서요. 아 그래요? 어떻게 풀지 그럼 이거를? 평소에 모습에서는 뭐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꼭 이렇게 낚시만 하게 되면 제가 굉장히 진지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좀 느슨하고 재밌게 풀어가느냐가 저한테는 좀 약간 과제일 것 같아요. 해볼게요. 도전이에요 저한텐. 자 그럼 함께 나가보실까요? 와, 씨, 기가 막힌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그라이라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나오게 됐는데요. 우와, 그 배스 작은 애들 떠 있는 거 봐. 블루기라고 배스하고. 이야. 이번에 여러 장소를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목적지, 대형 댐. 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하류권에 수심을 좀 갖고 있는 제 방 주변으로 왔어요. 쟤는 아마 이렇게 하면 도망갈 텐데. 오, 먹어라, 먹어라. 오케이, 나이스. 우와. 으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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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우와. 우와. 아. 자. 아. 이
진입해서 오면서 도로 위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니까 배스들이 연안을 끼고 도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무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면 러버지그가 수면을 때릴 때 이미 도망갈 텐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리 캐스팅했는데 캐스팅에서 어느 정도 가까이 오니까 이 러버지그를 목격하고 쫓아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얼른 가라앉혔는데 내려가서 쳐다보고 한두 번 튕기니까 바로 먹어줍니다. 와. 첫 캐스팅 첫 배스. 나이스. 배스가 반응한 곳이 수초가 연안선을 따라서 평행으로 약 1m 안쪽에서 띠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와, 작은 배스들과 불길들은 엄청 많네요. 이거 굉장히 지금 물속 상황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 그늘 라인에서 움직이는 베이트피쉬를 보고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바이트를 받은 것은 제가 러버지그를 팍 튕겼을 때 리액션에 물었다라는 판단이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왜냐면 그걸 제가 육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보자. 러버지그로 또 한 마리 만났습니다. 녀석은 쭈뼛보단 조금 작은데 그래도 나이스. 아무래도 깊은 수심과 넓은 수면적을 갖다 보니까 물의 변화, 예, 이런 것들이 좀 천천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초가 수면까지 도달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물속이 어느 정도 맑다 보니까 분명히 약간 깊은 수심에도 불구하고 수초가 많이 자라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낚시를 했다라는 부분이 결론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낚시를 진행한다면 많은 마리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다양한 낚시를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수심이 좀 얕고 물색이 탁한 정반대의 필드로 한번 해볼게요. 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간척지. 그 중에서도 수로에서 나오는 물이 유입이 되는 그런 곳을 찾았어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와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바닥에 닿지 않는 중층을 유형하되 탁한 물색을 고려해서 진동과 파동과 또한 자연스러운 유형 액션을 가져갈 수 있는 걸로 한번 접근을 한다면 답이 금방 오겠다라는 판단으로 차터베이트를 적용해서 낚시를 시작합니다.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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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샤! 우와! 워샤! 우와! 나와! 우와! 나이스! 자!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샤, 오케이, 나이스. 오샤. 자, 또 한 마리 차터베이트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물이 스물스물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 딱 떨어뜨렸더니 바로 딱 먹네요. 아, 나이스. 자, 새물 유입구에서는 금방 배스를 만났죠. 들어가자마자 반갑게 맞이를 해줬어요. 이번에는 그 새물일구가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수생식물들, 물의 흐름은 없지만 수생식물들의 근거에서 있는 배스들을 한번 낚아볼까 해서 같은 형태의 낚시를 진행합니다. 이곳에서의 장애물은 사실은 대부분 다 식물이죠. 마름이 자라서 수면을 덮기 시작했고 중간중간에 열린 포켓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제가 루어를 던져서 올 때 걸림이 최대한 없을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멀리 캐스팅하지 않고 그런 포켓이 짧고 작다 할지라도 최대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유영하자, 그러면서도 물색이 흐리기 때문에 진동과 파동을 충분히 활용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부드럽게 차터베이트를 중층에서 운영을 해서 결과를 보게 됐어요. 오케이!
센티미터로도 한 마리.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나오는 사이즈도 비슷비슷할 것 같고 마리수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곳을 빨리 벗어나서 이번에는 같은 간척지지만 규모가 작고 수심도 더 얕고 여기 좀 얕고 이쪽으로 쭉 가면서 치면 되겠다. 하지만 바닥이 조금은 딱딱한 돌이나 바위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단시간 안에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았어요. 일단 훅 튀어나와요. 첫 번째 접근은 스피너베이트로 연안선에 바짝 붙인 낚시를 좀 진행해 볼까 해요. 제가 필드를 딱 찾았는데 접근을 한다라는 순서가 오늘 정해 있는데요. 이동. 그것의 기준은 첫 번째는 수온이에요. 낮은 시즌에서는 물속에 있는 깊은 곳에 형성된 장애물부터 시작을 하고요. 수온이 높은 어느 정도 평소 시즌이다. 그러면 얕은 곳에 있는 장애물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물색이에요. 맑은 곳에서는 볼륨을 줄이고 움직임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고 물색이 흐리다면 진동이나 파동이나 소리를 키우는 형태로 접근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얕은 구간이라서 확률은 좀 낮아요. 그래도 부틀럼들은 붙을 수 있으니까. 지금 찾은 곳은 아무래도 물색이 좀 탁한 편이고 장애물이 많고 수온이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 가장자리 연안 쪽에 바짝 붙여서 운용을 하고요. 오케이 아우 오케이 아우. 가물치 가물치. 요 구간부터 저까지가 제일 확률이 높아요. 수심 이상하네. 이 정도 범위 안에 배스가 있었다면 물었을 텐데. 여기 집에서 쾅 때려야 되는데. 바람이라도 좀 안 불면 다른 거라도 시도할 게 좀 있는데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추워. 뭐야, 가물치 같은데? 가물치가 뱄어. 가물치니, 뱄으니. 가물치다. 뱄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바이트는 시원하게 떨어졌으니까, 그걸로. 그래. 인정, 인정. 사이즈가 희망 사이즈가 나오긴 했는데 모양이 약간 다르네요. 나이스. 잠시나마 올라와서 때리는 모습에 오자 베이스인 줄 알았던 그런 희열감을 줘서 그래도 고맙다. 그래도 고맙다. 에이 진짜. 양타를 부리고 왔네, 양타를 부리고. 큰일이네, 이거. 지금 보여주는 이 프레젠테이션이 맞아서 분명히 땅땅 물고 나와야 되는데, 한두 마리라도? 근데 전혀 반응이 없고, 가물치만 두 마리를 제가 입질을 받았는데, 뭔가 지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정돈 좀 머릿속에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에 휴지 있어요? 네, 휴지. 몰라요. 제가 좀 전에 약간 좀 화장실이 급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좀 물속에서 액션을 약간 조급하게 준 건 아닌지. 이제는 편안하니까 진행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으쌰! 으쌰! 오케이! 뭐냐! 진짜. 바이튼 좋았는데.
아무래도 바로 바다에 붙어 있다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고자 했던 낚시가 하나 있었는데 노싱커 쉐드 타입을 갖고 멀리 감지 형성된 수초 섬 쪽에 붙여서 수초 사이사이로 스키핑을 쳐서 넣어서 부드럽게 빠져나오는 낚시를 하면 분명히 큰 녀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바람의 방향이 전혀 그거를 가능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장소를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자, 일단 이곳은 계곡형 저수지인데 물색이 그렇게 밝진 않고 그렇게 탁하진 않아요. 중간 정도? 자, 제 방에 도착을 해서 차에서 로드를 꺼내는데요. 평소에 듣지 못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쏴! 아래에 있는 수로에서 지금 저수지로 물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호재예요. 아까 두 번째로 차였던 곳에서 차트베이트로 낚았잖아요. 물색은 좀 탁하고 물의 흐름은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좋은 힌트와 결과를 얻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나이스! 우와! 우와! 으쌰! 으쌰! 오, 나이스! 아, 나이스! 자, 물이 예상치 않게 수로에서 물을 끌어다가 저수하려는 목적으로 이 물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물의 흐름에 맞춰서 차터베이트를 중층에 두고 가만히 잡고 있는 듯한 느낌? 네, 그 느낌으로 가만히 잡고 있는 탕 때리는 느낌의 입질 찾아왔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우와! 나와! 우와! 으아! 아, 나이스! 자, 연속 두 마리째입니다. 아. 사실 딱 보면 산란해서 회복이 돼서 몸을 좀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먹잇감을 먹고자 하는 자식들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앞에 많이 모여있을 거예요. 네, 그럼 특수를 만났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어쌰! 오케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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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자, 땅 때리고 나왔는데요. 이 수중에서 물에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타고 있는 베이트피쉬를 표현한 듯이 이렇게 사사사사사 하고 있으면 와서 딱 먹는 그런 형태의 입질이에요. 근데 딱 보면 벌써 굉장히 홀쭉하고 많이 말라 있어요. 눈도 쑥 들어가 있고 그리고 꼬리도 많이 해졌고 이거는 이제 산란해서 벗어난 회복기 배스. 아, 지금 이 시기에 많이 먹지 않으면 여름이 혹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베이트피쉬가 몰리는 곳을 찾아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스. 우후! 오, 얘는 그래도 빵이 좋은데요? 와, 나이스! 오, 사이즈 좋다. 와, 나이스! 야, 이 녀석은 좀 많이 먹었나봐요. 벌써 배가 이렇게 빵이 이렇게 많이 살아났습니다. 이 녀석은 조금 전에 낚은 녀석에 비해서는 먼저 산란을 마치고 먼저 회복기에 들어가서 먼저 이 몸을 불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폭도 그렇고 이 얼굴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말라있진 않은 조금은 회복된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배도 많이 뚱뚱한 걸로 봐서는 먹이활동을 지금 잘 하고 있는 배스 같아요. 아, 또 한 마리 차터베이트로 흐름 속에서 훈련했습니다. 나이스. 뭐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봄의 끝자락
지금은 사실은 뭐 산란이 끝난 후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낚시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올해 굉장히 산란이 길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산란 시작하는 시기도 조금 늦었던 것 같고 그 산란이 한 번에 확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점차점차 약간 시간차를 두고 계속 오랫동안 길게 지속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떠한 영향이 그것을 미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름 낚시가 이것에서 또 어떻게 진행이 연결이 돼서 될지 그건 사실 제가 좀 약간 기대가 좀 되고 궁금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자, 해류 변경! 예상했던 결과들이 바로바로 나오고 마리수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또 하나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다양한 형태의 루어로 제가 검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소리라는데요? 비슷한 형태로 유형을 하지만 조금 더 저항이나 소리를 뺀 소프트 스윙 베이트로도 유형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예 부드러움은 없이 물을 많이 밀고 소리를 내는 크랭크 베이트로도 써봤고 뭐 스피너 베이트로도 써봤고 저크 베이트로도 써봤어요. 결과를 보거나 입질만 받고 끝나거나 뭐 했지만 그 결과의 퀄리티로 봤을 때 확실히 처음에 판단을 했던 차터베이트로 수심층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고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의 진동과 파동과 소리를 내주는 것이 맞다. 이번 여정 굉장히 재밌고 뜻깊고 보람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의 목마름은 좀 남았어요. 사이즈가 아쉬워서 좀 더 낚시를 해볼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이것은 다음 편을 위해서 좀 아껴두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편에 몬스터베스 만날 수 있겠죠? 네, 저도 기대가 되고 기대하고 낚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볼게요. 나이스! 오케이! 아, 나이스!